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에코스 딜레이 루퍼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킬리의 에코스 딜레이 루퍼는 진정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하는 딜레이와 루프 스테이션을 조합한 이펙터입니다. 에코스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은 빈티지 테이프 딜레이 사운드를 복각하고 세밀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긴장감과 웅장함을 더해주는 플랜저 효과의 딜레이 사운드는 물론 무한대로 중첨 녹음이 가능한 다기능 루프 스테이션을 하나의 케이스에 담았습니다. 딜레이 모드에서 트루 바이패스, 탭템포, 무한 피드백을 간단히 제어할 수 있고 루프 모드에서 녹음, 재생, 역방향 재생, 절반 속도 재생, 그리고 한 번만 재생하는 기능도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저희가 오늘은 딜레이 사운드를 좀 들어보고 루프 사운드를 좀 들어보는 방식으로 리뷰를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제어합니다. Alt 펑션 활성화 시 플랜저 타임을 조절합니다. 블렌드, 딜레이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Alt 펑션 활성화 시 모듈레이션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Rate, 모듈레이션 효과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Alt 펑션 활성화 시 딜레이 잔향의 톤을 설정합니다. Depth, 모듈레이션 효과의 진폭을 설정합니다. Alt 펑션 활성화 시 플랜저의 피드백 양을 조절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누르고 있으면 Alt 펑션이 활성화됩니다. Alt 펑션 활성화 시 딜레이 패턴을 변경합니다. 네. 굉장히 이 작은 사이즈에 다양한 기능을 잘 넣어놨고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 딜레이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듭니다. 좋습니다. 이제 Alt 펑션을 활성화를 시켜서 요거를 한번 변경을 해보고 싶어요. 모듈레이션 스타일을 변경하는 블렌드 노브. 네. 이렇게 피드백 노브를 누른 상태에서 바이브 쪽으로 다시 피드백을 누르고 블렌드 노브를 돌려서 반대쪽으로 좁습니다. 뎁스 노브를 좀 더 줘보도록 할게요.
그건 제가 못 쓸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상적인 은총 씨와 술 취하는 은총 씨와 같이 합주를 하고 있는 듯한 탭스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요. 루퍼 기능을 써볼 텐데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를 루퍼로 변경을 한 다음에 한 번 누르면 녹음, 한 번 누르면 재생, 두 번 누르면 스톱이 됩니다. 네. 가볼게요. 네. 원, 어떻게 가라 그러지?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2, 3, 4 1, 2, 3, 4 하나만 더 써볼까요? 네. 1, 2, 3, 4 솔로 하나 갈겨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한으로 중첩을 시킬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지금은 은총 씨랑 저랑 원래 이제 루퍼는 연주자가 발로 밟으면서 그죠. 본인 해야죠. 해야지 타이밍이 잘 맞는 데다가 제가 이제 카운트 좀 박치예요. 원, 투, 쓰리, 포 이걸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렉탐 촬영할 때도 저희가 이제 화면 캡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고 딱 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박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루퍼의 매력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루퍼도 필요하시고 양질의 테이프 딜레이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킬리가 잘 만들어놓은, 잘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훌륭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이펙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에코스 딜레이 루프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내가 썼던 카세트 테이프 소니 그이 이야기 소니 썼어요? 네, 소니 썼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떠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니도 있었고 파나소닉도 있었고 네. 아이와도 아이와, 있었지만 그렇죠. 저는 아이와 썼었어요. 근데 뭔가 그 소니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 저만의 느낌이죠. 이 브랜드의 그 파워 같은. 그러니까 이 왜 갑자기 뭐 카세트 테이프가 소니가 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킬리가 주는 이 그 브랜드의 그 신뢰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테이베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테이베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공간계 사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페이저를 좀 예를 들면 페이저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마른 페이저인데 이게 페이저인가? 내가 아는 페이저는 꽉꽉꽉꽉 뭐 이렇게 돌아서 약간 와우의 어떤 시그널 신호를 뭔가 펼쳐놓은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걸 돌리는 것 같은 그 위상계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모양을 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되게 파르르 떨리는 듯한 그런 페이저가 내가 생각하는 페이저다.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이 뭐 페이저는 이 사운드다, 뭐 트레몰로는 이 사운드다, 뭐 코러스 사운드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코러스 사운드 이게 아마 자기만의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테이프 에코도 이게 브랜드별로 색깔이 좀 다 달라요. 근데 지금 킬리 사운드 들어보면 정말 그 기본에 충실해 있는
그 이 테이프 막 뭐 이렇게 살짝 그 밀리면서 늘어지는 듯하면서 반복되고 그리고 테이프 에코가 이제 그 리버브라든가 이런 뭐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크런치하게 잡아서 좀 촉촉하게 했을 때 테이프 에코의 맛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그냥 기본적으로 테이프 에코 사운드만 들어봐도 얼마나 지금 그 재현을 잘 했는가를 좀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페달들이랑 매칭했을 때 정말 잘 묻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건 또 있긴 해요. 이게 테이프 에코가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공간계 살짝 계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 딜레이면 디지털 딜레이, 뭐 아날로그 딜레이면 아날로그 딜레이를 많이 쓰죠. 보통은.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요즘에 이제 멀티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 막 다 들어있는 그런 딜레이 막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 안에 테이프 에코도 들어있고 아날로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다 한들 아날로그 딜레이는 반드시 따로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테이프 에코를 따로 굳이 꺼내 쓰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괜찮은 테이프 에코 어차피 디지털 딜레이 내 거 아래 이제 프리셋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사야 되나 하는데 지금 이 킬리처럼 굉장히 이렇게 잘 표현해낸 테이프 에코 하나 있으면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 사운드가 그 현장에서 확 펼쳐지면서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테이프 에코를 그 제 주변에 봐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아하고 제 주위 지인 몇 명 정도만 좋아하는데 이 사운드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이 킬리 제품 지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루프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공연 때 퍼포먼스 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뭐 이 콘서트라든가 공연을 준비했을 때 어떠한 특정 구간에서 재미있는 브릿지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구매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평수 하지만 넓은 공간 굉장히 다양한 기능 압도적인 기능 압도적인 사운드를 조그만한 케이스에 잘 정리해서 넣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킬리는 킬리다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1, 8.7.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계속해서 킬리의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킬리는 킬리다. 왜 이 브랜드가 아직까지 그 제일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 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